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97번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상품 코드에 대한 단가를, 여기죠, 상품 코드에 대한 단가를 그 D3에서 D12까지 영역에 표시하려고 할 때 D3셀에, 여기죠, D3셀에 사용된 함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그 단가표는 물건 하나하나의 가격은 B16에서 C의 19, B의 16에서 그 C의 19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 영역에 있으며 D4에서 D의 12 영역은 D4에서 여기죠 영역은 D3셀에 여기에 입력한 함수식을 채우기 핸들링에서 복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얘를 딱 보자마자 H룩업이다 V룩업이다 이게 여러분들 열 개념이죠. 열 개념은 V룩업이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빼죽한 거에 머리 맞아보세요. 우리 책에도 해드렸지만 열 받아요. 그죠? 이렇게 열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는 V룩업이에요. 이렇게 행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바로 H룩업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기를 보니까 1, 2, 3, 4 다 V룩업이에요. 그럼 일단 거기서 땡 끝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지금 얘를 뭘 갖고 찾아오는가 하면 상품 코드 A01이 A01을 찾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열의 값을 갖고 와라, 100원을 갖고 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V룩업의 정의죠. 그죠? 첫 번째는 V룩업 달러비 달러16 달러시 달러 이게 범위가 먼저 나와서 틀렸어요. 땡 끝났고 2번 VLOOKUP BS3 BS3를 가지고 그렇죠 얘를 가지고 달러비 달러16 달러시 달러19 바로 이 부분이죠. 왜 절대참조를 줬느냐, 아까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참조를 썼다, 절대참조를 썼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갖고 와라, 1열 2열 맞네요. 펄스 반드시 똑같은 걸 가져와라. 정답은 97번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룩업이냐 H룩업이냐 그거 먼저 구분하시고 난 다음에 앞에 BS3는 상대 참조가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간은 범위는 절대 참조가 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열 2열 갖고 올 거, 그죠? 근데 반드시 같아야 되니까 펄스다라는 거죠. 98번 다음 아래 시트의 3행부터 7행까지 전체 자료를 범위로 그 지정한 다음에 차트를 작성하려고 한다. 가장 적당하지 않은 차트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 전체 자료를 범위로 해서 차트를 하려고 했을 때 적당하지 않은 건 원형 차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원형 차트라는 거는 하나의 계열만 나타낼 때 원형이니까 원 원이 0으로 뭐예요? 하나 원이 원 1 하나의 계열만 나타낼 때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98번에 전체 자료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을 할 때는 원형 차트는 적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99번 가겠습니다. 다음 차트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원형 차트는 각 항목을 전체에 대한 구성 비율이나 기여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원형 차트의 쓰임새 맞고요. 두 번째, 그 도넛 차트는 원형 차트와 비슷하지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중계열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도넛 차트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분산형 차트는 각 범주의 중간 지점에서 뻗어나가는 자책값 축이 있고, 자 이거는 방사형 차트죠. 99번의 정답 3번이고, 네 번째, 꺾은 선형 차트는 특정 시기에 대한 데이터의 추세,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낸다. 추세를 간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 데이터의 추세 반영이라든가 흐름, 그 변화, 트렌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9번의 3번은 방사형 차트에 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자, 100번 가겠습니다. 자, 100번은 뭐 다 보이지가 않네요. 다음 중 차트 1을 차트 2로 변경을 할 때 사용되지 않은 기능은 무엇인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축 제목 서식의 텍스트 맞춤 변경을 방향을 변경했다. 이 바로 이거죠. 판매량 판매량. 두 번째, 이중축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변경해서 보조축을 지정하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트 2에 보조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거 볼까요? 축 서식을 이용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변경했다. 바로 여기요. 이게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범내 위치, 범내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문제가 워낙 길어서 네, 101번 가겠습니다. 101번도 또 기네요. 그림 A를 차트를 월별 대리점 판매 현황에 대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 B와 같은 차트를 변경하려고 할 때 수정해야 할 항목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동부서부 남부 북부인데 1월, 2월, 3월 이렇게 행과 열이 그렇죠?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럼 뭐 정답은 바로 나왔죠. 행렬 전환이 되는 거죠. 101번의 정답은 4번이다.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102번인가요? 네, 102번. 102번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다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을 $3 이러면 이제 그 삼행만 그 반복이 되는 거죠. 지정하고 워크시트 문서를 출력했다. 다음 중 출력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페이지만 1행부터 3행이 아니고 모든 페이지에 3행의 필드명이 반복되어 있어야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3열, 또 4번은 3행 3열 이래서 틀렸다는 거죠. 칠판 지우고 103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페이지 용지 크기는 맞아요. 근데 인쇄 영역 설정은 시트 탭이죠. 103번의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여백, 그 페이지의 가로 세로 가운데 위치 맞고 시트 모든 페이지의 제목으로 반복할 그 인쇄할 행 영치 그 열을 지정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었죠. 바로 이 부분 시트 탭. 머리글 바닥글 매 페이지마다 고정적으로 표시되는 머리글 바닥글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104번 엑셀에서 틀 고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틀 고정 첫 번째, 특정한 부분을 셀 포인트 이동에 상관없이 항상 화면에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틀 고정 뭐 정의 그대로죠. 틀을 고정하게 되면 셀 포인트 이동에 상관없이 고정된 행이나 열이 표시되고, 세 번째, 문서의 내용이 많을 경우 셀 포인트를 이동하면 그 제목 행이나 열이 안 보이게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네 번째, 고정하고자 하는 행의 위 또는 열의 왼쪽에 그 셀 포인트를 위치한다면 틀 고정을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정하고자 하는 행의 위가 아니고 아래, 그죠? 그 다음에 열의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셀 포인트 위치시켜야 돼요. 104번의 정답은 아래 오른쪽이다라는 거. 105번이 바로 증명해 주는 거죠. 자, 어디에서 틀 고정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바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H2가 되는 거죠. 정답은 105번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왼쪽,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위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고정하고자 하는 행에, 그렇죠? 고정하고자 하는 행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래로 해야 되는 거고, 얘가 아래죠? 그 다음에 열에 열이잖아요. 왼쪽이 아니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104번 문제나 105번 문제나 같은 문제다라는 거죠. 아래, 그 다음에 얘의 열의 오른쪽, 행의 아래. 그러니까 행의 아래 써드릴까요? 열의 오른쪽. 자, 106번 가겠습니다. 창 나누기는 데이터 양이 많아서 필요한 데이터를 한 화면에 보기 어려운 경우, 그렇죠? 그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표시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기능인데, 다음과 같이 창 나누기 할 때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일단은 창 나누기 전에 여기가 D였지 않습니까? A, B, C, D,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1, 2, 3, 4, 여기가 4였죠? 창 나누기 전에, 그러니까 D에 4가 되는 거죠. 10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7번 다음 중 창 정렬과 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창을 정렬하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뭐가 있냐면 바둑판식, 그 다음에 가로세로, 그 다음에 계단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두 번째, 창 정렬은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배열해서 비교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 맞고, 창이 떨어져 그 창이 나누어진 상태에서는 그 분할선을 마우스로 끌어서 분할된 지점 변경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번째, 창 나누기는 현재 셀 포인터의 우측과 위쪽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자, 우측이 아니고 좌측이요. 왼쪽이요. 107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108번 데이터 정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는 정렬 기준의 순서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정렬이니까 맞고요. 특정한 셀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한 셀 범위를 설정했어요. 정렬을 실행하게 되면 그 표 전체 범위가 자동 그 정렬 범위로 자동으로 확장된다. 아, 그렇지 않죠. 특정한 셀 범위 설정했으면 거기만 되는 거죠. 10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한 번에 64개의 정렬 기준 맞고요. 그 정렬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데이터 행을 기준으로 열의 내용 정렬 맞고요. 109번 가겠습니다. 정렬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의 행단이 그 기본적으로 디폴트 맞고,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그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하는 기능은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수투한 소대공,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수투한 소대공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소대공, 소문자 대문자 공백이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는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그 다음에 한글, 소문자 대문자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대문자가 우선한다, 소문자가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9번의 정답은 3번이 해당된다라는 거죠. 사용자 지정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셀의 색 또는 글꼴 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07서부터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110번 가겠습니다. 필터에 관련된 내용. 고급 필터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했을 때 선택되는 데이터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같은 줄에 있는 거는 and이고 다른 줄에 있는 건 이거나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명이 냉장고이고 and 맞아요. 금액이 그 65만원이죠. 65만원 미만. 얘가 미만이니까요. 맞죠. 이 제품과 이거나 하니까 얘도 해당되면서 수량이 5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수량이 6 이상인 제품. 그 110번의 정답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같은 줄에 있는 거는 이고 다른 줄에 있는 건 이거나요. 자, 111번 마찬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평균 필드의 값이 80 이상이고 이상이고 이상에는 이거죠. 또 90 이하 이하는 이거죠. 그죠? 이고니까 엔드죠. 같은 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요? 평균이. 그러면 지금 같다 그래서 이게 엔드 쓰면 안 되고요. 이건 서로 다른 줄에 있어서 안 되고. 자, 얘는 얘가 없어요. 필드명이 평균 평균 있고 80 이상 90 이하. 그죠? 맞네요. 111번의 정답은 1번이다. 같은 줄에 있으니까 엔드이고 4번이다라는 거죠. 111번의 4번. 112번. 다음 부분합 대화 상자에 나타난 대로 부분합을 구한 결과를 설명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다라는 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그룹할 항목은 부서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가 선택되어 있고 데이터 아래 유압 표시는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총점, 부서별 그 총 여기죠. 부서별 부서니까 총점의 평균과 평균과 전체 평균을 알 수 있다 맞고 그 두 번째 부분합 수행 결과 그 이전에 수행된 부분합 수행 결과가 추가돼서 같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금 전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합 수행 결과가 이전에 수행된 부분합 수행 결과가 추가돼서 나온다. 이건 아니죠. 얘가 해제되어 있으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지 추가돼서 나오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부서별로 페이지가 할당된다. 여기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항상 이건 문제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부서별 요약 데이터는 각 부서 데이터의 위쪽에 위치한다. 아래 요약 표시가 체크 해제됐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113번. 부분합 계산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는 어느 것인가? 그 편차, 표준 편차라든가 최대값, 평균 다 해당되지만요. 절대 표준 편차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보기를 가지고 안 되는 것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센스 발휘하셔야 되겠죠? 114번 가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다음 확인 단추를 눌렀을 때 찾을 수 있는 목표값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돼요. 찾는 값은 10만원이에요.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이 C3입니다. 달러 C, 달러 3 보이시죠? C의 3이면 어디예요? 얘죠. C의 3. 판매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식 셀은 C의 5예요. 얘죠? 그러니까 그 3월 계획 중에서 재고 비용이 20만원이 있는데 얘가 10만원이 되려면, 그러니까 재고 비용이 10만원, 여기까지 다 맞았어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조절했을 때 뭐냐 이거죠. 값을 바꿀 셀이 C의 3이거든요. 판매량이죠. 그러니까 판매량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1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이다 라는 거죠. 됐죠? 지우고 판매량. 115번 같은 문제. 정답은요. 수식으로 계산된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해 수식에 사용된 입력값을 모를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 바로 목표값 찾기.
116번 다음 시나리오 유형 및 시트에 대한 설명에 따라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기간 연장이다. 여기죠? 기간 연장이다. 맞고 시나리오에서 변경할 셀은 BO이고 BO 셀에는 수식 입력될 수 없다? 있어요? 정답 2번이고 B7 BO 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죠?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시나리오 유학 시트의 결과를 원본 데이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7번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시나리오는 작업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분석해주는 그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도구고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그 작업 시트에 입력된 값을 변경시키면 원래 값은 되살릴 수 없다. 그렇죠? 세 번째, 하나의 시나리오에는 최대 24개, 32개죠? 그 숫자적인 노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사용자가 직접 그 입력해야 되고 그렇죠? 설명은 꼭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주석 설명이니까 반드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118번 피벗 테이블에 관한 설명이죠. 그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상값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다. 자, 예상값을 계산하는 데 유용한 거는 바로 시나리오죠. 가상 개념이기 때문에 18번, 1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합계, 표준, 편차, 분산 값 구할 수 있고요. 뭐가 피벗 테이블? 피벗이라는 건 이제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해주는 기능이 바로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의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보고서 필터 영역에 그 설정된 항목을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항목 추가 가능하고요. 네 번째, 그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피벗 테이블에 반영하려면 모두 새로 고침 실행 중요하죠. 119번 피벗 테이블에서 그 가능한 작업들을 설명한 것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먼저 피벗 테이블을 만든 후 나중에 피벗 차트 추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피벗 차트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삭제되지 않죠? 119번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마지막 121번 그 매크로에 관련된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시험은 잘 나오니까 MACRO가 사전적인 의미가 커다랗다, 크다, big, large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작업들이 모여서 크게 된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맞고요. 매크로란 반복적인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작업 과정을 기록하였다가 그대로 재생하는 기능이다. 매크로의 정의 그대로죠. 세 번째 한번 기록된 매크로는 수정해서 편집할 수 없다. 그럼 매크로 사용 안 하죠. 있다. 조심하시고. 매크로 예외는 공백이 포함될 수 없더라라는 거. 121번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지정하게 되면 personal.xlsb 파일에 저장이 된다. 조심하시고. 그 두 번째 personal.xlsb 파일에는 이무의 그 비주얼 베이직 그 어플리케이션 그 코드를 삽입할 수 없다. 있죠? 아,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매크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121번의 정답 2번이 되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를 매크로의 바로가기로 지정하게 되면 엑셀에서 사용하던 바로가기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 잘 나오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매크로 기록 시 작성한 성명은 매크로 실행과는 그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석, 커멘트를 기록한 것이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21선까지 문제 풀이해드렸고요. 이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는 컨셉 자체가 자주 잘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2013년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의 변동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13년도에도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강의를 해드렸었어요. 그때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디테일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 부분들 좀 디테일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2012년도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2013년도는 이제 문제 위주로 좀 스피드하게 좀 강의해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출문제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